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신기하고 재미난 과학을 함께 공부할 최다혜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 지층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공부했었는데요. 오늘은 만들어진 지층을 이루고 있는 암석들이 있겠죠? 그 암석들을 관찰해 볼 겁니다. 과학책 30쪽에서 31쪽, 실험 관찰 14쪽을 준비해 주세요. 이번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퀴즈를 하나 낼 건데요. 사진의 일부분만 보고 무엇인지 맞추면 됩니다. 처음에 맞추기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힌트를 줄 거니까요. 이것만 보고 맞출 수 있을까요? 알것 같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선생님은 잘 모르겠어서 힌트를 한번더 사용할게요. 이제 우리 친구들 알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이건 바로 돌이었습니다. 근데 돌은 돌인데 여기에 보니까 줄무늬가 보이네요. 그쵸? 우리 친구들도 줄무늬 보이죠? 그러면 선생님이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줄무늬가 있으면 무조건 태자감일까요? 우리 친구들 생각은 어때요? 지층에서는 줄무늬가 있었는데, 줄무늬가 있으면 무조건 태자감인 걸까요? 돌멩이 친구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 봐요. 저는 그냥 돌이 아닌 대리암이에요. 저도 줄무늬가 있지만, 제 친구 태자감도 줄무늬가 있답니다. 대리암과 태자감, 둘다 줄무늬가 있지만, 우리는 다른 돌이에요. 우리 친구들 조심해야겠네요. 대리암과 태자감, 둘다 줄무늬가 있지만 다른 돌이니까요. 태자감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태자감은 바로 물이 운반한 자갈, 모래, 진흙 등의 퇴적물이 굳어져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이러한 태자감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알아볼까요? 물이 운반한 자갈, 모래, 진흙 등의 퇴적물이 쌓이게 됩니다. 빙하에 의해서도 퇴적물들이 운반되는데요. 이렇게 운반된 퇴적물이 쌓이게 됩니다. 바람을 타고 날아온 퇴적물도 이렇게 쌓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퇴적물들이 쌓이고 쌓여서 층을 이루게 됩니다. 새로 쌓인 퇴적물들은 기존에 있던 퇴적물들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더욱더 단단한 지층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지층의 사진입니다. 이 지층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퇴적암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퇴적암을 공부해 볼 건데요. 오늘 배울 내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퇴적암 중에서 이암, 사암, 여암에 대해 공부하고 그 특징을 설명해 볼 겁니다. 그리고 퇴적암을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 분류해 볼 겁니다. 이제 실험에 필요한 준비물을 알아볼까요? 먼저 흰 종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관찰할 퇴적암 표본 6개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1번부터 6번까지 번호표 붙임딱지를 준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돋보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친구들, 실험에 필요한 재료들을 다 준비했나요? 그럼 실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 가지 퇴적암을 관찰하고 분류해 볼 겁니다. 먼저 흰 종이를 준비해 주세요. 흰 종이가 준비되었다면 그 위에 여러 가지 퇴적암을 올려놓아 주세요.
각각의 태자감 위에 번호표 붙임딱지를 붙여주세요. 태자감의 알갱이와 크기를 관찰하려고 합니다. 돋보기를 사용해서 관찰을 하고요. 그리고 손을 이용해서 돌멩이를 만져봤을 때 촉감이 어떠한지도 관찰하여 봅시다. 이제 관찰한 태자감들의 특징을 발표해 봅시다. 1번 알갱이의 크기는 크고 작은 것들이 섞여 있고 색깔은 회색입니다. 만져보면 매우 거칠거칠한 느낌이 납니다. 2번 알갱이의 크기는 모래의 알갱이 정도이고요. 색깔은 갈색입니다. 만져보면 약간 거친 느낌이 납니다. 3번 돌멩이의 알갱이의 크기는 매우 작고요. 색깔은 연한 갈색입니다. 만져보면 느낌이 부드러워요. 살짝 거칠지만 부드럽습니다. 4번 돌멩이의 알갱이의 크기는 크고 작은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색깔은 연한 갈색이며 회색인 부분도 섞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갈색입니다. 그리고 돌멩이의 촉감은 매우 거칩니다. 5번 돌멩이의 알갱이의 크기는 모래알 정도입니다. 색깔은 밝은 갈색이며 만져보면 느낌은 살짝 거칩니다. 6번 돌멩이의 알갱이의 크기는 매우 작습니다. 색깔은 연한 갈색이며 만져보면 부드럽지만 약간 거친 느낌도 있습니다. 이제 관찰한 태자감들을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해 보려고 합니다.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 세 가지로 선생님이 분류해 보았는데요. 3번과 6번은 알갱이의 크기가 작습니다. 2번과 5번은 알갱이의 크기가 중간입니다. 1번과 4번은 알갱이의 크기가 큽니다. 여러분도 여러 가지 태자감을 관찰하여 분류해 보세요.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 여러 가지 태자감들을 잘 관찰해 보았나요? 그러면 이제 관찰한 태자감의 특징을 한번 적어 볼까요? 1번 태자감입니다. 알갱이의 크기는 크고 작은 것들이 섞여 있었고요. 색깔은 회색이었습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느낌은 매우 거칠었어요. 2번 태자감입니다. 알갱이의 크기는 모래알갱이 정도였고요. 색깔은 갈색이었습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느낌은 약간 거칠었습니다. 3번입니다. 알갱이의 크기는 매우 작았고요. 색깔은 연한 갈색이었습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느낌은 부드럽지만 살짝 거친 느낌이 있었습니다. 4번은 알갱이의 크기가 크고 작은 것들이 섞여 있었고요. 색깔은 갈색이었습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의 느낌은 매우 거칠었어요. 5번은 알갱이의 크기가 모래 알갱이 정도였고요. 색깔은 밝은 갈색이었습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의 느낌은 약간 거칠었어요. 6번입니다. 알갱이의 크기는 매우 작았고요. 색깔은 연한 갈색이었습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의 느낌은 부드럽지만 살짝 거칠었어요. 이번에는 관찰한 퇴적암을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해 볼 거예요. 알갱이의 크기가 작은 것, 알갱이의 크기가 중간인 것, 알갱이의 크기가 큰 것, 이렇게요. 먼저 알갱이의 크기가 작은 것은 3번과 6번이었습니다. 알갱이의 크기가 중간인 것은 2번과 5번이었습니다. 알갱이의 크기가 큰 것은 1번과 4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퇴적암의 종류 및 특징을 알아볼 거예요. 퇴적암을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 분류하면 이암, 사암, 여암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만나볼 퇴적암은 이암입니다. 이암은 진흙과 같이 작은 알갱이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퇴적암은 바로 사암인데요. 사암은 주로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퇴적암은 바로 여암인데요. 여암은 자갈과 모래로 주로 구성되어 있지만 진흙도 퇴적되기도 합니다. 내가 분류한 퇴적암은 이암, 사암, 여암 중에 어떤 것일까요? 한번 알아볼까요? 3번과 6번은 진흙으로 이루어진 이암입니다. 이암의 특징은 알갱이의 크기가 작았습니다. 5번과 2번은 모래로 이루어진 사암입니다. 사암의 특징은 알갱이의 크기가 중간이었습니다. 4번과 1번은 모래와 자갈로 주로 이루어지는 여암이었습니다. 여암의 특징은 알갱이의 크기가 큽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퇴적암의 종류 및 특징을 정리해 봅시다. 먼저 이암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암은 진흙과 같이 작은 알갱이로 되어 있습니다. 사암은 주로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여암은 자갈, 모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분류한 퇴적암은 이암, 사암, 여암 중에 어느 곳에 해당될까요? 그렇게 생각한 까닭과 함께 적어 봅시다.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암은 3번, 6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알갱이의 크기가 작았거든요. 사암은 2번, 5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갱이의 크기가 중간이었기 때문이에요. 여암은 1번과 4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갱이의 크기가 가장 컸기 때문입니다. 벌써 마지막 활동이네요. 우리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퇴적암이란 자갈, 진흙, 모래 등의 퇴적물이 굳어져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퇴적암은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 이암, 사암, 여암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이암은 진흙과 같이 작은 알갱이로 되어 있고요. 사암은 주로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여암은 주로 자갈, 모래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퇴적암의 특징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퇴적암을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 이암, 사암, 그리고
여감으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이 암은 갈색과 밝은 갈색을 띄었고요. 알갱이의 크기는 매우 작았습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의 느낌은 부드럽지만 살짝 거칠었습니다. 사암은 연한 갈색을 띄었는데요. 알갱이의 크기는 모래 알갱이 크기 정도였습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의 느낌은 약간 거칠었습니다. 여감은 회색과 갈색을 띄었는데요. 알갱이의 크기는 크고 작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의 느낌은 매우 거칠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층을 이루고 있는 암석을 관찰해 보았는데요. 퇴적암이라고 해서 다 같은 암석이 아니란 걸 알게 되었네요. 이 암, 여감, 사암을 직접 관찰해 봐서 신기했고 각각의 암석들의 특징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선생님과 공부 열심히 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안녕!